간단하지만 근사한 홈파티 준비해볼게요. 메뉴는 물회랑 갈비, 달랑 두 개. 물회 재료는 오아시스에서 다 샀어요. 갈비도 시판용으로 구울게요. 그래도 천연 양념이랍니다. 갈비랑 찰떡 궁합인 칼칼하고 짭조름한 된장찌개 끓였어요. 양념갈비 베프인 흰쌀밥도 준비해볼게요. 물회는 양념이 중요한 거 아시죠? 40년 물회 장인께 배운 양념 비법 공개합니다. 저는 평소엔 사이다 대신 탄산수에 매실로 대체해요. 살짝 얼리면 더 맛있어요. 이번 홈파티의 포인트는 예쁜 그릇 다 꺼내기예요. 예쁜 그릇에 담기만 하면 홈파티 두렵지 않아요. 물회에 무가 들어가면 시원해요. 배도 넣어주심 좋은데 없어서 생략했어요. 오이는 가운데 씨 부분을 남기고 채칼로 썰어줬어요. 양파도 얇게 채 썰어주세요. 접시에 골고루 담아주세요. 이 소스로 비빔국수 해드셔도 맛있어요. 깻잎도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깻잎을 말아서 썰면 편해요. 물회는 예쁘게 녹기만 하면 끝이에요. 고추는 어서 쓸기 해주세요. 칼을 좀 갈아야겠어요. 맛있는 물회에 가장 중요한 비법은 좋아하는 해산물과 회를 많이 넣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아시스 해산물 퀄리티는 최상급은 아니었지만 꽤 신선했어요. 갑자기 물회가 생각날 때 새벽 배송으로 시키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전복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 공구한 전복이 얼마나 싸고 신선한 거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의 상품 선택은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멍게가 들어가면 맛이 풍부해져요. 해초가 들어가도 맛있더라고요. 자, 작품 활동 해볼게요. 꽃 한 팩 사서 엄청 우려먹고 있어요. 꽃을 얹으니까 음식 퀄리티가 달라 보여요. 그리고 고기는 무조건 상위에서 구우세요. 그러면 상이 꽉 차 보여요. 구운 고기는 금방 먹어야 맛있고요. 고기 굽느라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상에서 얘기할 수 있어 좋아요. 물회가 너무 예뻐서 혼자 감탄했어요. 우와, 준바야, 이걸 좋아하는 쌀밥. 엄마 최고지? 완전 근사하죠? 반찬은 딱 두 개, 물회랑 갈비뿐인데 잔치상 같지 않나요? 완전 괜찮지? 와. 맛있게 구워줘. 그걸 맛있게 구울 수는 없는 거잖아. 국물 보이지? 우선 안 짜게 먹으려면 이것만 먹고 그리고 나중에 밥 볶을 때는 아니면 그 뭐지? 버섯 위에다가 이거 뿌려줘. 그럼 맛있어. 야, 되게 맛있게 구웠다. 맛있어? 응. 역시야. 아주 고기 굽는 솜씨는 대단한데? 젓고 주세요. 어? 젓고 줘. 젓고요? 중불에서 구워야 양념이 타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해줘줄게. 마늘이야 이거? 응. 너 따뜻한 거 먹어? 아, 와. 딱 그렇게 되면 맛있네. 와. 어, 색깔 봐. 아, 이거 먹어야
어머니 이 정도면 됐지. 밥도 밥도 해주고. 안 돼! 아, 고기를 너무한 거 아니야? 고기를 구워주고. 야, 스테이크 한번 해줘야지 그래도. 너 스테이크 잘 굽잖아. 볶음밥이 예술이에요. 치즈 반, 김 반, 강추예요. 물에는 소면이지. 맛있겠다. 나 먼저 먹어보겠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게. 맛있게? 고기 진짜 맛있어. 고기 맛있게? 사는 거 같지 않지 않아? 나 진짜 내가 먹어본 갈비 중에서 사는 거 같지 않아? 설마 엄마가 하는 것보다 맛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지? 조미료 안 들어온 게 나는 너무 좋아. 어릴 때는 흰밥, 너 계속 흰밥. 나 진짜 이거 흰밥만 있으면 3인분 먹었어. 뼈가 점점 쌓이는데. 우와. 와. 이 볶음밥 꼭 해드세요. 와. 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우와. 와. 시바 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사랑해요.